안녕하세요. 월드컵 고문 스페셜과 신은경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난지천 공원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들리시나요? 새소리 많이 들려요. 네, 지금 여기 주변에서는 물가치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물가치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아, 그래요? 난지천 공원에서 요즘 많이 관찰되고 있는 물가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까요? 물가치의 생긴 모습은 머리에는 검은 베레모를 쓴 듯하고 은혜색 긴 꼬리는 날면서 균형을 잡거나 방향을 바꾸는 데 아주 용이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물가치랑 까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까치는 크기는 물가치보다 좀 크고 흰색과 검은색에 대비되는 깃털을 가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생활하는 곳 주변에서 혼자 생활해요. 지금 찔레나무에 앉아서 물가치가 찔레 열매를 먹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먹이를 먹기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저 땅에서 땅을 파고 있는 애는 뭐 하는 거예요? 아, 겨울이 돼서 작은 곤충들이 낙엽 속에서 겨울을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가치들이 땅을 헤집어갖고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는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 겨울을 나는 건가요? 그 먹이로? 네, 그렇게 되죠. 선생님, 지금 보면 물가치는 대부분 저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 같은데 까치는 혼자 다니고 물가치는 이렇게 같이 다니나요? 네. 다른 대부분의 새들은 겨울에만 무리지어 활동하는데 물가치는 새끼를 키우는 번식철에도 모여서 생활하며 공동 육아를 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 생활을 해요.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물가치 둥지인데요. 지난 5월에 번식을 마친 거예요. 이렇게 둥지를 만들 때는 밑에 진흙을 모아서 기초를 다듬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얹은 다음에 주변 비닐하우스에서 솜털을 가져와서 폭신하게 만들어 추위와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고 키워내요. 번식이 다 끝난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고 이렇게 빈 둥지만 남게 돼요.